안녕하세요. 건담 올리기 아이니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반다이에서 발매를 한 카이를 탄 나우시카 브라우 모델을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본 리뷰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 10점 만점에 저는 요거 한 잘 쳐서 7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감점 요소가 있었는지는 이어지는 본 리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정보 살펴보도록 하죠. 발매일은 2004년 6월, 가격은 1000엔. 특이사항으로서 초보자도 쉽게 조립할 수 있는 스냅 타이트 방식의 제품이고요. 높은 디테일에 카이와 나우시카의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나우시카의 눈은 수직 데칼이 별도로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등장 작품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미야자키 하야오의 코믹스 극장판으로 장편 애니메이션화된 작품이죠. 흔히 애니메이션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원래는 아니메이저라는 잡지에 연재됐던 코믹스가 원작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나우시카 코믹스 전체 7권 중 한 2에서 3권 정도의 분량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내용은 이제 극한의 과학 문명이 불의 7일간이라 불린 마지막 전쟁에서 거신병들에 의해 멸망하고 난 뒤 천년이 지난 시대입니다. 각지에는 이제 부해라 불리는 숲과 거기서 날아오는 유독한 포자로 인해 인류는 점점 쇠퇴해가고 있었고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도움으로 부해의 피해를 입지 않고 있던 이 바람계고, 그곳에는 바람을 잃고 부해에서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공주 나우시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쪽의 대왕국 도르메키아의 비행선이 바람계고 근처에 추락을 하고 나우시카는 포로로 잡혀있던 페시타 왕국의 공주를 구해내지만 그는 짐을 태워달라는 부탁을 해서 숨을 거두죠. 그 이후 도르메키아의 군사들이 바람계고에 쳐들어오고 나서 나우시카와 바람계고 사람들은 이제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다음 요 해당 동물이라 그래야 될까요? 캐릭터 카이. 등장인물 유파가 데려왔던 토리우마 중 한 마리로 공조류와 같은 이 거대한 부리와 머리, 강한 다리를 가진 지상성의 새입니다. 과거에 이제 산업 문명이 품종 개량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종이고요. 작중 세계에서는 이제 말이 포유류였던 사실이 잊혀졌다라고 합니다. 토르메키아나 에프타 백성의 주된 이동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토리우마 중 한 마리 카이였습니다. 소개는 요 정도로 하고요.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제품이 좀 약간 독특한 게 있는데 차근차근 일단 살펴보도록 하면은 나우시카에 등장했던 카이, 토리우마 중 한 마리였던 그 카이 두 마리가 등장을 했는데 도대체 누가 카이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중에 한 마리였던 카이와 나우시카의 조형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분할이 화려하진 않죠. 어느 정도의 색분할은 되어 있습니다만 불이나 이 몸통, 이 짐 그리고 이 투구 부분, 헬멧 분이라 해야 될까? 이 부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색분할이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색분할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박스아트와 비교를 한다 그러면 이제 더더욱 그 격차가 심해지는데요. 도색을 하라 이거죠. 딱 보면 근데 조형 자체는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땡겨서 클로즈업을 해서 좀 보면은 외부 몰드 디테일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카이의 꼬리 깃털 부분, 요 미세한 요 꽁지 깃털 부분 하나하나가 다 몰드가 파여져 있고요. 이 얼굴 부분이라든지 지금 약간 초점이 안 맞지만 이 나우시카의 옷 부분이라든지 기타 등등 곳곳에 이런 외부 디테일은 상당히 신경을 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카이의 요 다리 딱 접혀있는 이 접히는 이 부분까지도 이렇게 상세하게 되어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이 큼지막한 발 등등 상당히 외부 조형은 신경을 많이 쓴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쑥 돌려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제품 자체는 일단 이 토리우마 카이와 이 인물 나우시카 피규어 두 개로 이제 분리를 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기믹이 전혀 없다라는 게 또 이 제품의 약간 문제라 그러면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잠시 좀 떼서 보면은 자 에헤이 프라모델입니다. 완성 피규어가 아닙니다. 이걸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조립을 해서 써야 하는 그러한 프라모델이죠. 사람하고 이제 토리우마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고정 기믹이 전혀 없습니다. 좌석 부분에 이제 뭐 보통 이제 홈을 파고 돌기를 해서 이제 이렇게 꼽아서 딱 고정되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얹혀놓는 겁니다. 예, 전혀 고정 기믹이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안장에 얹혀놓는 게 다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고삐, 예, 도리우마 이 카이를 잡게 하는 이 고삐 같은 경우에도 손에 그냥 홈에 파져서 적당히 잡고 있을 뿐입니다. 고정성이 전혀 없죠. 따지고 보면 뭐 접착제로 붙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뭐 도색을 하신다 그러면 도색을 다 하고 아예 그냥 고정을 해서 이렇게 장식을 하실 때 써먹어도 무방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제품의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조립 자체는 스냅타이트 형식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점은 맞습니다만 이것들이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요 다리에 있는 요 발판 요 안장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이 발판 부분이 파츠가 따로 있어서 발에 꼽게 되어 있는데 고정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이게 딱 붙어 있느냐? 접착제로 붙였죠. 매뉴얼상에서도 접착제로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요 헬멧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이 머리에 쓰고 있는 이 두건 부분 이 앞부분과 이 뒷부분 파츠도 따로따로 있는데 이거 역시 접착제로 고정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붙어있지를 못해요. 결합 기믹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또 채택하고 있고 어깨에 또 올릴 수 있도록 국 중에서 유파가 구조해갖고 나우시카가 데리고 갔던 그 여우 다람쥐 이렇게 조용히 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자그마한 파츠인데도 소용이 상당히 또 조용히 잘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어깨에 올릴 수가 있어요. 잠시 다시 좀 보면은 이따 정확하게는 나중에 잡도록 하고 이 어깨 위에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약간 밑부분이 좀 곡선으로 파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깨 위에 올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또 이것도 고정이 전혀 안 된다라는 점. 돌려보려고 했다간 바로 떨어지는 고정 기믹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역시 매뉴얼상에서 접착제로 접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착이 전혀 안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곳곳에 접착제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를 하고요. 색분할이 보시다시피 좀 안습하기 때문에 도색을 못 하신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실력이 있으시다 하면 도색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인지 이 나우시카의 눈 부분에는 별도의 또 습식 데칼이 들어있어서 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습식 데칼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잠깐 이 파츠들 다 흩어진 거 좀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재정비 좀 하고 왔습니다. 뭐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보여드렸어요. 이게 뭐 프라모델이긴 하지만 뭐 가동 포인트가 있는 것도 전혀 없고요. 카이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뛰쳐나가는 달려나가는 이 조형에서 따로 가동되는 포인트도 전혀 없고 위에 타고 있는 나우시카 역시 뭐 팔이 더 움직인다던가 뭐 이런 식의 움직이는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조립을 해서 완성하면 이게 끝인 어떻게 보면 약간 스태츄에 가까운 그러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이 색깔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도색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도색하는 걸 추천드리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피규어 부분의 색깔이 상당히 아쉽죠. 전체가 통짜로 그냥 단색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아쉽네요. 디테일은 좋은 편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자, 나우시카에 등장했던 이 나우시카와 카이의 프라모델입니다. 이 땅을 박차고 달려나가는 카이의 조형이 아주 인상적인 제품이었는데요. 카이나 나우시카의 디테일이 상당히 잘 나와있지만 도색을 하라는 것을 이제 기본으로 삼았는지 색분할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뭐 카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우시카의 통짜 색깔, 통짜 사출색이 좀 많이 아쉽네요. 여기에 발판을 비롯한 일부분에는 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놓고 접착제가 필요하다는 앞서 소개드렸던 이 스냅타이트 방식이라는 것에 어긋난 함정이 약간 숨어져 있고요. 이 고삐나 이 손에 들고 있는 장총 등 이런 파츠들도 생각보다 좀 쉽게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립을 한 뒤에 안정적으로 전시를 하려고 한다면 아예 접착을 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도색한 뒤에 아예 접착제로 고정하시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